어제 아내가 출산을 했다. 내가 아빠가 되었다는 뜻이다. 병원의 보호자 잠자리가 여의치 않아 어제는 집에 와서 잠을 잤다. 출산을 대비해서 열심히 짐을 챙겨갔는데 더 필요한 짐들이 있어서 챙겨가려고 한다. 병원 도착했습니다. 마미 태어난 지 이틀째입니다. 그러네. 하루 만에 더 귀여워진 것 같네요. 볼이 너무 빨개. 이렇게 만졌다. 아, 벌 만졌어? 만져도 되는데? 내가 만졌지. 만졌어? 만져도 되는데. 아, 진짜로? 어떡해. 이따가 4시에 또 보육수업을 해. 아, 그래? 귀여워. 어떡해, 주룩했어. 분유 토했습니다, 알바. 아직은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 나보다는 예쁜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다. 유자 씨 머리를 감겨주기로 했다. 몸이 불편해서 혼자서 머리를 감기는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유자 씨는 원래 머리를 잘 안... 누군가의 머리를 이렇게 씻겨보기는 처음이다. 모든 게 어색해서 쉽지는 않았다. 나중에 알밤이 머리를 감기는 것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오래 하다 보니 허리가 많이 아팠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어제 겪은 유자씨 앞에서 크게 티를 내지는 않았다. 아무튼 디스크 환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아, 시원해. 고객님의 두피 마사지 요청이 있었다.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주물렀다. 아, 그래? 뭔가 여기서 먹는 거는 좀 설탕이나 이런 거 좀 덜 넣었나 보다. 그래도 무예수에 하러 가면 얼마나 걸려? 시간? 한 시간쯤 걸렸어. 다시 모유수유 하러 갑니다. 교육 받으면서 저시 나오면은 좀 물려서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쁘네요. 머리 감아서 그런가? 어디 윤기가 줄줄 나네. 찬영아? 응. 보기를 하면은 뭔가 좀 더 아기가 빨기가 쉬운가? 어, 그런 게 있어? 응,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사야 돼? 어, M 사이즈라고 하더라고. 유두 보기? 응. 어떻게 사올까? 어디서 파는 거지? 여기선 안 파나? 어, 그 유자 씨에게 모유수유 후기에 대해서 들었다. 아기의 눈을 뜬 모습을 가까이서 보았는데 눈동자 색깔이 갈색이라고 한다. 그리고 너무 배고파해서 모유수유 하기 전에 간호사 선생님이 분유를 먹여서 이미 배가 부른 상태이다 보니 모유는 많이 먹이지 못했다고 한다. 저는 석식 신청 시간을 까먹어서 5분 있다가 5분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간단히 김밥 같은 거라도 먹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비 정산서가 나왔다. 8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다. 출산 비용이라고 하면 몇백만 원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물론 아직 조리원 비용이 기다리고 있다. 저녁 식사가 나왔다. 미역국이랑 볶음류 반찬들이다. 출산 후의 식사는 싱겁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단맛이 없어. 단맛이 없어? 아이고, 단 안 긁겠네. 이거 딱히다. 맛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큰일이네. 국을 이렇게 많이 남겼네. 맛이 없긴 한데 양이 적어서 양이, 괜찮아요. 밥을 한 공기 가득 들어있던데. 아빠 김밥 좀 사러 갔다 올게. 응. 아니, 여보 먹겠다는 눈빛인데 맞지? 아, 그래 왔어. 갖고 올게. 간식 같다. 김밥을 사러 왔다. 김밥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비빔밥도 샀다. 오늘의 첫 식사인데 어쩌다 보니 보호자 식사 주문을 계속 깜빡해서 1일 1식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비빔밥을 시켰는데 숟가락을 안 주셔서 똥개 훈련을 했다. 김밥집 사장님께서 많이 미안해 하셨다. 내 몸매를 보고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유자 씨와 함께 먹으려고 나름 건강식인 비빔밥을 준비했는데 생각해보니 수유 중에는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다. 아기 똥꼬가 빨개진다고 한다. 그래서 맛있는 고추장이 듬뿍 들어간 비빔밥은 나 혼자 먹었다.
그런데 분명 계란이 하나 있었는데 다 비비고 나니 없어져서 너무 슬펐다. 그래서 간호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 올해가 출산율이 진짜 낮다고 하더라고요. 작년보다도 더 낮다고 해가지고 절벽이래. 완전 절벽 수준이라고. 입원실이 뒤에 입원실, 옆에 입원실, 하여튼 이쪽이 다 거의 다 비어 있고. 서울 갖고 계시다. 그랬어? 아, 좀 오래 됐는데. 저에서 벌떡 깨가지고 새벽 수유하러 갑니다. 아직 비몽사몽이긴 한데.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가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는 조리원에 한번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조리원은 주차를 하면 하루에 만 원씩 내야 한다고 해서 필요한 짐들을 챙겨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고 있다. 이제 한 2, 30분 있다가 조리원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수납은 끝났고 짐이 좀 짜잘짜잘하게 많아가지고 그 카트를 하나 빌려주긴 했는데 상당히 좀 귀엽죠? 저희 걸 다 실제 쓸 수는 없어서 일부는 들고 조리원 이제 짐도 나르고 알바미 데리러 갑니다. 뭐 보고 있는 거야? 왜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조리원에 들어왔다. 일반실, 특실, VIP실, VVIP실이 있는데 우리는 특실로 예약을 했다. 그런데 오늘은 특실이 꽉 차서 오늘 하루만 추가 비용 없이 VIP실에서 진행해 달라고 했다. VIP실은 특실보다 20만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더 비싼 방에서 기분 좋게 하루 지내기로 했다. 미역국이겠죠? 아, 점심 먹습니다. 미역국, 밥, 김치. 저도 보호자 식 하나 시켰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다. 아 그래? 이쁘지? 이쁘지? 미조리 미쳤더라고. 뭐야. 맛있겠다. 아닌데. 보호자식은 한 끼에 9,000원인데 아침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저녁을 다 시키지 말고 하나만 시켜가지고 1일 1식을 좀 해볼까 했는데 네, 저를 너무 그렇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고파서 많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빠도 이런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입었고 약간 찜질방 옷 같죠? 먹을만해? 다행이지. 입맛을 싹 돌네. 입맛을 싹 돌아? 이것도 먹어? 이거 홍합 같은 거. 오므라이스 좋아하는데. 오므라이스 좋아해? 오므라이스 나중에 나가면 한번 해줘야겠다. 여기서 우리 둘 다 건강해져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좋겠다. 가공식품과 그런 기름진 것들 끊고. 그러네. 뭐야 이거? 빵 같은 건가? 감자? 감자 좋아하잖아. 나 감자 좋아해. 여우랑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오후에는 그럼 뭐 한대? 뭐? 나 기저귀 교육 받을 것 같은데. 기저귀? 애기 어떻게 앉는지랑. 기저귀 가는 거? 응. 여보가 듣고 와서 아기 알려줘. 근데 중간자가 잘 못할까봐. 뭔지 알지? 유자 씨는 오후에 조리원 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마사지도 받고 알바미 모유 수유도 했다. 생각보다 조리원에서의 생활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나는 밥이 오면 밥을 옮겨주고 수유하러 갈 때는 회원부 방석과 수유 쿠션을 챙겨주고 주로 유자 씨가 몸쓰는 일을 덜하게 열심히 도와줬다. 출산 직후에는 모든 관절이 아파서 무거운 걸 들거나 너무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좋다고 한다. 제가 모유 수유를 마치고 왔습니다. 모유수유는 아직 거의 연습 수준으로 잘 안 나와서. 근데 알바미가 젖을 물리니까 조금 빨다가 그냥 자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다 먹진 못하고 올라왔다가 자서 이따 모자 동실 때 또 시도해보자. 아, 그래. 유자 씨 우유 좋아하는데. 겁나 고수. 우유 유자 씨 계속 그 막달까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우유를 계속 안 먹고 있었는데 진짜 맛있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우유 완전 우유 진짜 좋아하거든. 늘 1리터씩 먹을 거야. 떡도 맛있다. 맛있어?
무슨 저 임금님 버튼 같은데 그러시. 누가 봐도 이쪽이 산모밥이고 이쪽이 보호자밥이죠. 장난 아닌데 비주얼 짱인데. 그러게. 다른 군것질 거리가 없으니까 밥 시간만 기다리게 돼. 그러게요. 네, 저희 첫 모자동실 하러 애기 데리러 갑니다. 진짜 너무 조그맣다 진짜. 무슨 일이야. 그치. 생각보다 더 작죠? 얼굴이 드니까 더 작다. 더 작지? 아이고. 변해. 똥 싸나? 똥 싸나? 뭔가 힘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알바미를 처음으로 안아보았다. 너무 작고 소중해서 어떻게 안아야 할지 조금 어려웠다. 너무 작지? 아, 2.8kg 밖에 안 되다니. 귀여워. 나쁘지 않아, 아빠 품이? 응? 나쁘지 않아? 아주 조용하네. 쓸만해? 눈이 감깁니다. 심호흡하세요. 들이마시고. 계속 울어가지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했는데 5시에 분명 밥을 먹었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6시 20분인데 분유를 줬더니 폭풍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유 수유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먹다가 잘 안 먹더라고요. 계속 울어가지고 분유 줬더니 분유 잘 먹네. 역시 분유가 모유 먹이는 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먹네 아직. 오늘 유축기 해봐야겠다. 그래. 분유를 먹이고 트름을 시켰다. 분유나 모유를 먹고 나서는 꼭 트림을 시켜줘야 한다고 한다. 자세도 어렵고 트림을 잘 하지도 않아서 조금 애를 먹었다. 살면서 누군가의 트림을 이렇게 기다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유축기 받았습니다. 아저씨가 약간 이제 전몸살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살살해서 지금 체온을 재보니까 체온도 조금 높더라고요. 37.5도? 전몸살이 오면 원래 약간 체온이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 물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소물이 있대요. 이게 뭐 좋다고 하는데 물빛 채우자. 먹는 김이 좋다고 하는데 다 먹은 것 같아.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40ml 정도만 먹이랬지? 응. 20? 40? 잘 먹네. 알바미 쉬면서 먹어요. 쉬엄쉬엄. 입술이 약간 말렸을 때는 이렇게 돌려주면은 빨간색이 빠질 때가 있어. 빠지지 좀. 빠지지. 저렇게 돼야 돼. 말렸어서 이렇게 붉어졌다. 귀여워. 엄청 잘 먹네. 그치? 표정 봐. 무념무상한 표정인데. 아, 귀여워라. 알밤이 아침 먹었어요. 엄마가 트름 시켜주고 있어요. 졸리다 졸리다. 할당량을 다 채웠나봐. 아까 20ml 부족하게 먹여가지고 못 잤나봐. 아 귀여워. 꼼지락거리네. 계속 꼼지락거리고 얼굴 자기가 막 돌리네. 귀여워. 왜 그렇게 움직여요? 술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얼굴이 빨개지셨네. 오늘 조리한 반찬은 어우 부대찌개랑 거의 햄찌개 수준이네요. 밥도 있고요. 깍두기, 뭐 나물, 어우 두부김치. 이거는 어우 뭐야? 고등어? 꽁치인가 봐. 꽁치 조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신은 무슨 새우인지. 새우 같은 게 나왔어요. 랍스터? 랍스터 아니지? 새우지? 아 새우다 새우. 아 그래? 여기 새우 머리 같은데. 아 어머머 눈을 만졌어. 네, 이자씨 가슴 마사지 한 30분 정도 해줬거든요. 1시에서 1시 반 정도까지. 네, 젖이 조금 나오길래 젖병 챙겨서 유축 한번 해보려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거다. 약간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몇몇 산모분들이 약간 젖소가 된 느낌이 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는 그게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했는데 과장이 아니야. 과장이 아니었어. 과소평가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시작할게요. 모유 유축이 끝났고요.
영상으로 찍지는 못했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한 20mm 정도 나오더라고요. 최근 했던 것 중에서는 시간 대비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유자 씨는 가슴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모유 수유를 잘 하려면 가슴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고 한다. 조리원 비용에 포함된 무료 마사지가 있어서 몇 번 받을 수 있다. 무료 마사지가 끝나면 비용을 더 내고 더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네, 2시 45분이고요. 방금 유자씨가 그 가슴 마사지를 끝내고 왔는데 밑에서 전화와가지고 또 모유수유 하러 갔습니다. 유자씨가 들은 조언으로는 신생아실에서 연락이 오면 진짜 한치도 망설이지 말고 허다닥 내려가서 바로, 잘은 모르겠지만 이걸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다닥 내려갔습니다. 그 산후조리원이 되게 정신없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혹시라도 출산을 앞두신 분들 중에서 조리원에서 심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선생님이 근데 예술가 같다. 오, 그래? 이렇게 눈 감고 춤추듯이 이렇게. 아, 진짜?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건 어때? 몇 분 정도 해주는 거야? 원래 돈 내면 40분이고 무료는 30분. 내가 이미 전공철이 온 거고. 온 거야 이미? 그리고 아마 오늘만에 나을 수가 없는 지경인데 내일 모레까지는 갈 것 같아. 일단, 아플 것 같고. 치밀 유방이라는 게 있어요. 치밀? 여기 안에가 막 되게 조직이 치밀한 거 치밀 유방이라고 하나 봐? 나 잘 모르는데. 그런 식인가 보다. 약간 화분 같은 것도 자갈 같은 것만 넣으면 물 잘 빠지지 않나. 근데 흙으로 막 돼 있으면 늦게 빠지지 않나. 그러네. 뭐 그런 식. 되게 고운 것 같아. 그런가 봐. 생각보다 모유 수유는 쉬운 게 아니었다.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젖이 나오고 그걸 그냥 아기에게 물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조리원에서 해주는 무료 가슴 마사지를 좀 받았는데 조금 더 받으면 좋다고 해서 추가로 받을까 한다. 그리고 남편도 같이 해주면 좋다고 해서 유튜브로 가슴 마사지를 배워서 유자 씨에게 해줬다. 아내가 출산 예정이라면 미리 남편이 배워둬도 좋을 것 같다. 그 유도 자극하는 것도 진짜 애기가 빠는 느낌. 오, 그래? 어떻게? 몰라. 뭐 안 보여. 선생님이. 신기하다. 손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니까. 아, 진짜 웃겨. 치밀 유방이란 게 있구나. 그니까. 뜨거운 찜질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지금 혈액이 엄청 차있대. 예를 들어 500ml의 혈액이 있으면 모유는 10ml 있대. 아. 지금 혈액이 엄청 가득 찬 건데 여기다 뜨거운 마사지를 하면 확장해 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냉찜질을 하고 냉찜질을. 그리고 유축 오래 하면 안 좋다고 5분 10분씩만 하래. 유자 씨가 없는 동안에 짐 정리를 좀 했다. 수납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바닥에 짐을 늘어놓고 쓰는데 그때그때 짐을 찾기도 힘들고 유자 씨는 허리를 숙이기도 힘들어서 최대한 짐을 찾기 좋게 정리해주고 정리된 방식을 알려줬다. 조리원마다 구조가 다르겠지만 수납 공간이 충분치 않은 곳이라면 산모가 짐을 찾기 쉽게 남편이 정리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유자 씨에게 브리핑을 마치고 짐 정리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다. 네, 지금 시간 6시 18분 정도 됐고요. 원래 5시 반부터 모자동실 시간인데 네, 방금 막 데리고 왔습니다. 유자 씨가 전몸살이 좀 심하고 배가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 잠깐 내려가서 엉덩이에다가 진통제 한번 맞고 왔어요. 혜범이는 하루에 똥을 4번씩 싸고 있고 방금 분유도 40ml 먹었다고 합니다. 조금 살이 쪘습니다. 아직 3kg가 안 됩니다. 근데 방금 똥도 싸고 분유도 먹고 해서 기분이 좋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인상을 쓰네. 혜범아, 이거는 고프로야. 미국에 카메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카메라란다. 혜범이 무슨 생각해? 분유 생각이요. 혜범이 배고파? 응.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저희 둘 다 많이 부족한 초보 엄마 아빠이지만 알밤이 열심히 키워보고 있습니다. 키우면서 알게 된 것들이나 공유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영상에서 많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2023년이 되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그럼 들어가세요.